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SK텔레콤 문성욱입니다. 먼저 간략히 제 소개 드리고 저희 SK텔레콤이 시도했던, 고민했던 기업 문화에 대해서 아마 많은 기업들이 요즘 기업 문화, 비대면 상황에서의 기업 문화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했던 고민들을 좀 겸허하게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의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의 근무하는 제도는 디자인 유어 워크 앤 타임이라고 DYWT라는 자율 기반의 근무 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에 80시간이라는 근무 시간 한도 내에서 본인이 자율적으로 디자인해서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커리어 디벨롭먼트 챌린지라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조직을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조건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SKT의 많은 서비스들이 연중에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저변에는 구성원들의 사내 벤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타트엣이라는 사내 벤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8년 오픈 이후에 총 777건의 누적 제안이 올라왔고요. 7건의 사업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평상시에 회사 업무를 하면서 또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지 이 스타트엣에 올리고 그게 사내 심의를 통해서 용인이 되면 사내에서 리크루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조직을 꾸려서 일정 기간 동안 이 사업화를 시키는 거를 회사가 리소스를 지원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구성원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언택트 시대에서의 언택트 리더십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비대면 상황일수록 정형화된 교육, 집합교육이 아니라 자기 주도형으로 러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러닝 플랫폼을 구축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SK텔레콤 문화 중에 또 하나는 수평적인 그런 호칭 문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호칭이 그렇게 중요해? 호칭이라는 게 기업 문화를 바꾸는데 얼마나 영향이 있어? 물어보시는데요. 저희가 한 4년 이 호칭제를 바꾸고 나서 경과했을 때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도 신입구성원도 쉽게 팀장이나 임원에게 자기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을 때도 이런 호칭 문화 바꾼 이후에는 좀 더 저희가 서베이해봤을 때도 좀 더 쉽게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서베이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는 이제 구성원의 소통 측면입니다. 바텀업 기반으로 본인의 목소리를 회사에 제언할 수 있는 채널이 있느냐는 회사에 상당히 중요한 기업 문화의 한 채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 채널의 이름은 사이다입니다. 사이다처럼 톡 쏘는 아이디어를 회사에 제언해주라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이 사이다에 올라왔던 내용들은 그 해당 업무의 담당자가 3일 이내에 답변을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력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요. 그래서 많은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이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중거 기준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코드 오브 컨덕트 2020을 정립해서 발표했습니다. 첫째는 데이터 없이는 일도 없다. 데이터 없이는 일도 없다, 일도 없다 라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문장이고요. 두 번째는 원래란 없다. 당연한 것도 왜? 라고 질문하자. 세 번째는 더 잘하고 싶다면 동료를 찾아간다. 이렇게 좀 협업을 독려하는 문구도 있고요. 회의할 땐 눈치 말고 아이디어를 본다. 라고 수평적인 회의 문화를 조성하는 문구. 더 공유하고 덜 보고한다. 그래서 공유 기반으로 협업을 하고 보고나 미팅을 최소화하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회사원이 아닌 전문가가 되자. 그래서 회사 안에서도 단순한 회사원이 아닌 내 영역에서 마켓 밸류가 있는 전문가가 되자라는 모토를 심어줬고요. 내 일부터 글로벌 스탠더드로 만든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세계
업무에 가장 스탠더드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하자라는 의미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 빼곤 다 해본다. 그래서 시도와 도전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S라고 오퍼레이션 시스템이라는 우리 두 개의 큰 OS 시스템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동전화 사업, MNO 사업을 하고 있는 OS1에서는 서비스는 우리 고객들이 쓰고 싶게, 쓰기 쉽게 만든다. 그리고 1위 사업자로서의 판을 바꾸고 룰을 만들 수 있는 판을 바꾼다, 룰을 만든다 라는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제 OS2는 신규 사업, 뉴비즈에 관련된 조직들에 대해서는 리스크보다 가능성을 본다. 열 번째로 저절로 1등은 없다 라는 내용으로 코드 오브 컨덕을 만들어서 공표하고 구성원들이 비대면 상황이지만 구체적으로 일하는 중거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코비드19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 SK텔레콤이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도 주셨듯이 저희가 2월 25일에 재택근무를 대기업 최초로 선제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 바탕에는 코로나가 위기지만 스마트한 업무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있었고요. 또 자체 개발한 근무 시스템 그리고 IT 툴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기 국면이 우리의 역량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바탕으로 자신감 있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물론 많은 좀 애로사항과 그 안에서의 레슨런드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5월 달에는 상시 디지털 웍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이 기업 문화가 가장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코로나 극복 이후에도 이전의 근무 형태로 돌아가기 힘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택 또 자율근무 강화에 초점을 뒀고요. 디지털 워크 2.0을 발표하면서는 저희가 집에서 10분에서 20분 이내 출근할 수 있는 거점 오피스를 많이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새 경영 방식인데요. 그동안 쌓인 재택근무 이 경험을 정교화해서 회사까지 안 와도 되고 집에서 10분에서 20분이면 갈 수 있는 사무실을 더 계속해서 확대해서 만들어서 거기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환경적인 지원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추진 현황과 지원 상황인데요. 이제 2월 24일부터 재택근무를 시행하면서부터 또 마지막에 우리 거점 오피스를 저희가 확대해 나가는 과정까지의 추진 현황이 있고 지원 현황은 디지털 워크 인프라 측면에서 원격 근무를 지원하는 여러 툴들을 많이 개선했고요. 그리고 T그룹 통화, 미더스 같은 협업 툴들을 재정비해서 활용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출퇴근 보조비, 택시비를 지원해주는 부분 그리고 각 가정에서, 재택에서 사무실과 비슷한 사무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피스를 갖출 수 있는 지원금 제도 등을 도입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워크 1.0부터 워크 애니어로 추진하는 현재까지 이런 단계별로 많은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우리 일하는 방식이 혁신되면서 이게 더 나아가서는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디지털 워크 2.0으로서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일했던 재택 했던 경험들을 정교화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더 나아가서는 워크 애니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크 애니어의 핵심은 어디에 있든지 사무실과 동일한 호모지니스한 사무 환경과 일하는 시스템을 갖춰주는 데 많은 부분이 좀 포커스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구성원들의 재택 경험을 보니까 각각의 상황이나 업무 특성, 개인별 또 재택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니즈가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이러한 재택근무의 개선 방향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직적이고 특히 다단계 보고 사무실 근무할 때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이런 하이브리드 회의, 비대면 회의를 좀 더 효율화 시켜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비대면 상황에서 상시 성과 관리입니다. 우리 직장인 회사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가 있지만 인정의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일하지만 내가 일한 성과를 어떻게든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고요. 또 리더와 경영층에서는 구성원들이 일하는 부분을 상시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지원해 줄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 양쪽의 니즈가 모두 있는 부분이 바로 상시 성과관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과 연구를 통해서 지금 정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여러 툴들에 있어서도 다양한 툴들 각 조직마다 너무 다변화된 툴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통합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에게 저희가 공지했던 내용은요, 원격 근무를 상시화하는 측면, 그리고 몰입과 효율 제고를 위한 근무 공간, 또 결과 중심의 성과 관리, 애자일한 보고 회의 문화, 구성원의 심리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준비를 하고 전사 공지를 통해서 구성원과 공유를 했습니다.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원격 근무 7 팁스를 공지해줬고요. 또 근무 공간 측면에서 워크스페이스를 혁신했고 상시 성과 관리 시스템을 정교화했으며 보고 회의 문화로 하이브리드 1,2라는 회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회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한다. 대면과 비대면, 그리고 일의 의미는 하루 전에 회의에 필요한 보고 자료는 미리 보내서 공유를 하고 회의에 참석한다. 2는 모든 의사결정은 2단계 이내로 완결한다 라는 의미에서 하이브리드 1,2라는 보고 회의 문화를 정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코로나 우울증, 심리적 소외감을 케어하기 위해서 정서관리 프로그램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격근무 상시 시행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줬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상당한 구성원들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워크 7 팁스 구성원들에게 안내했던 내용입니다. 재택에서 일할 때는 이러한 룰로 일을 합시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업무 몰입 공간을 구별해서 마련해 주세요. 또 업무 루틴을 생성해서 유지해 주세요. 업무 시간, 나의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의 업무 시간도 준수해 주라는 부분, 그리고 온라인 협업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부분,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하이브리드 회의 에티켓을 준수하고 잘 지킵시다. 또 비대면 상황일수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동료와 소통을 합시다. 그리고 세이브한 출퇴근 시간을 유용하게 산책이나 운동이나 가족과의 시간으로 활용을 합시다 라는 세븐 팁스를 정립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이제 데이터 기반의 상시 성과 관리를 그래서 실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업 툴 관련해서도 하이브리드 1,2 협업 툴을 연동해서 적극적으로 비대면 상황이지만 이 협업 툴 기반의 효율적 회의를 수행하자라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렸던 비대면 상황이지만 구성원들의 정서를 회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정서 케어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줌으로써 구성원들이 심리적인 소외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 팀에서 했던 온라인 회식 장면입니다. 재택기간 동안에 각각 온라인 상황에서 각각 치맥 세트를 각 집으로 보내주고 함께 이렇게 온라인 통해서 대면 회식을 못했지만 온라인 회식을 수차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거점 오피스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수도권에는 종로의 센트로폴리스, 그리고 경기권의 판교사옥, 또 이화여대에 있는 SKT관, 또 분당사옥 이런 데 거점 오피스가 구축되어 있고요. 또 SK텔레콤 사옥뿐만 아니라 각 지방사옥에 공유 오피스 좌석을 마련해서 그곳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점 오피스의 핵심은 업무를 위해서 구성원이 이동하는 컨셉이 아니라 구성원을 위해서 업무 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결하는 리모트 앤 인테그레이션이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점 오피스를 확대를 통해서 이 디지털 워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어디에 있든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과 동일한 호모지니어스한 공간과 시스템과 환경을 구축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택근무에 상당한 긍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한 한계도 있습니다. 많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와 휴식의 경계가 모호하다. 비대면 보고나 회의가 아직까지는 좀 정착되지 못했다. 근무 장소의 불편함, 심리적 소외감, 또 성과 인정의 모호함, 이런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서베이를 통해서 구성원들의 니즈 사항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그 언택트 시대에서는 이 레슨런드 기반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고요. 데이터 기반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재택의 경험들을 쌓아놓은 여러 데이터 레이크에 모아서 분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성원들 각각의 또 재택의 상황, 직무의 상황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와 각각의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주도성, 안정감에 대한 니즈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스템, 가이드, 소통, 지원 이 부분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SK텔레콤이 시도하고 있는 사례들을 공유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